있지 않을까? 예쁘네. 사진 찍어줄게. 어머, 얼굴에 막 귀신같이 나와. 조명 때문에 얼굴 귀신같이 나와. 찍지마 거기서. 얼굴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봐봐. 이렇게 나와 얼굴이. 무섭다. 이거 얼굴 알지? 안녕하세요. 뭐 이상하게 나와.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글씨가 안 보여. 이 날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급하게 다이어트를 했는데. 추천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뻐요 도시가꾸미님 감사합니다. 추천 마구마구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저렇게 짠. 여기 요렇게 쌍둥이님 안녕하세요. 여기 저렇게 여기는 호텔 수영장입니다. 호텔 수영장인데 야외 수영장처럼 이렇게 있어요. 내가 진짜 다이어트 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학동이가 수영복이 위험해. 전주세 씨님 안녕하세요. 자연경관 이거 무조 아니지? 진짜네 진짜. 그리고 아랫배가 살짝 나와 있어야 여성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 안 나와도 안 돼. 골든 방송 1등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 물속에서 살짝 비춰야겠다. 자,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얘가 왜 이런 카메라가 안 맞아. 자, 여기서 이거 보이세요 근데? 누가? 진짜? 예. 안 되겠다, 가운 입어. 이거 거울 비춰. 화보 촬영? 수면 맞는데, 진짜 티 하나도 안 난다고. 감사해요. 나 급하게 다이어트 했는데, 내가 이거, 이 허리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맨날 진짜 1kg씩 걷고 한 끼 먹고 진짜. 태호오빠. 태호오빠 안녕하세요. 이 앉아있으면 다 보여 이렇게. 자. 예뻐. 선배들이 좀 놀아야겠다. 나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가려. 장거. 너 수영복 위험해서 안 돼. 이거는 괜찮잖아. 가운 걸치라고. 아예 다 입으라고? 꽁꽁 잠궈. 꼽쓰기도 안 하고서 지금 뭘 나오겠다고 난리야. 학동이 꼽쓰기도 안 했어. 나갈 수 있대. 봐. 있지? 헬로. 아, 성인. 예, 예. 지금 더워 죽겠는데 붙지 마. 카메라를 좀 불러주실래요? 안녕. 태용오빠, 200개 또 감사합니다. 수영장에서는 악마로도 됩니다, 여신타조님. 이번엔 식구가 아니에요. 수영장이니까. 자, 수영장에서 수영장은 허용입니다. 800개가 묻혔다고? 어머, 대우오빠가 계속 쏘고 있었구나.
어머 대우 오빠, 어 대우 오빠 수영복 웨이브 한번 보여드려야겠네. 아깝네. 잠깐만. 수영장으로 갈까요? 수영장으로 갈까 그냥? 수영장은 갈까? 여기 봐. 어디 이렇게 갔지? 여기가 여기. 어 대우 오빠 고마워요. 여기 태국인데 수영장. 어 물이 파래. 잠깐만 저쪽으로 가야겠지. 여기서 놔야겠다. 여기서 있으면은 이거 글씨가 안 보이거든요. 글씨가 못 보니까 잠깐만. 글씨 못 보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 보이죠? 잘 보이세요? 어때요? 허버 같아요. 자, 이거 내가 캡처를 못하니까 좀 캡처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알았죠? 나 추천 하나만 줘. 168개밖에 안 돼. 더 줘. 더 줘요. 어찌까꾸님 감사합니다. 시원하다. 감사합니다. 추천이 확 올라갔어. 목소리 김신이 같아요? 죄송해요. 목소리까지 예쁘진 않아요. 자, 이제 이렇게 놓고 여기를 붙여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잘 보이세요? 왠지. 네. 아까처럼 어떻게? 아까처럼 어떻게 해요? 앙 키모티. 어, 여기 파타야 이 티파니 대회가 열리는 곳인데 우드랜드라는 호텔인데 너무 좋아요. 여기 경치도 좋고 이 풀장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곳도 있고. 어, 운동 별거 한 거 없어요. 근력 운동을 항상 하는 거고. 근데 잘생긴 남자가 없어. 발 사이즈 200, 발 사이즈 265. 한국 젠더 여제 비즈니스 만세. 감사합니다. 어, 혈백은 있어요? 여기 삼두근족 있으면 보일 거야. 무섭지니들. 시즌 대회는 내일이고요. 이따가 한민희 씨, 저쪽 방이 한민희 씨 방인데, 한민희 씨 준비하고 파타야 리허설장에 가실 거예요, 먼저. 먼저 가시면, 이제 저희는 뒤따라서 파타야 가서 티켓팅을 하고, 이제 파타야 공연을 봐야 되는데, 티켓비가 드럽게 비싸, 10만원. 마사지 이따 받아야죠. 어, 떡대 장난 없어요. 어, 떡대 작지 않아요? 머리 예뻐요? 감사합니다. 몸 전체 나오게 사진 카메라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비치면. 근데 내가 화면이 안 보여, 이렇게 하면. 아우, 더워. 귀찮죠. 여기는 세팅을 안 보니까 재미가 없잖아. 아우 더워. 우드랜드 좋기는 하다. 벌레가 있어. 모기가 있으니까 모기약이 중요합니다. 완트 아닌데요? 쉬맥이에요. 자, 이렇게 좀 근육이 근력 운동을 많이 하셔야지 몸의 탄력이 나이가 먹어도 처지지 않아요. 허벅지? 이거는 사이클에서 그래요. 제가 짤 만들어 드릴게요. 끼부려 주셔서 감사하다고. 다음님 감사합니다. 글씨가 너무 밝아서 안 보여요. 쉬메일은 성 전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쉬메일입니다. 네, 알스업님 우드랜드 모기약 필수라고 와보셨군요. 추천 한 번만 많이 좀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자, 그래야 제가 이따가 리허설장 가서 또 리허설 하는 그런 것도 좀 찍어드리고 할 거 아니에요. 추천이 많아야 이 미스 인터내셔널 트랜스젠더 퀸 대회에 가서 이따가 리허설 현장에 한민희 씨한테 도움을 또 받아서 가려고요. 예전이나 내 글 좀 읽어줘요. 일어서고 앉을 때 곱슬기 덩어리 조심해요. 송혜 누나 뭐예요? 라고 하셨네. 천성희님 아마 존슨 비치인가? 여기 파타야 해변가 나가셨어요. 저희는 리허설장에 가야 돼서 학동이하고 저하고는 지금 화장 준비하고 있었고요. 아, 더워. 여자님 특이선 개인 무시 안 하나봐요, 정말로. 네, 당연해요. 여기는 차별하고 없어요. 한국처럼. 한국은 너무 우리가 길 가다가 말만 해도 진짜 좀 선입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말만 해도 저기 트랜스젠더다 하면서 막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의식도 안 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콩떡이님. 별별 랭킹 1등 했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안 보여. 자, 여기는 아까 우리가 먹었던 식당이에요, 식당. 조식 되게 잘 나와. 자, 이렇게 붙어야겠다. 내일은 이따가는 머리 이제 되게 다 일리와서 씻고 와서 여기 서가지고 이거 얘 만져야겠다. 너무 촉촉해요. 뭐? 뭐가? 아, 근데 방에서 전화기 좀 갖다 준 거. 네, 이쪽으로 오니까 이제 보이네요. 햇빛에 있으니까 안 보여. 없어? 핸드폰 그쪽에 봐봐. 코쿤카 여자 누나 유심치 바꿔 쓴 거 맞고요. 어머, 보셨어요? 뭔가 티가 났나 봐, 순간적으로. 가방에 놔뒀어. 아니야, 보이게 놔뒀어. 그거네. 미니한테 문자 하나 봐야 돼. 어머, 문자 와 있었네. 뭐라고? 화장 중. 아, 별말 없어. 어머, 지금 우리 원주에 있는 분들이 나 어디냐고 묻네.
사진 찍었어. 원주에 타조님한테 안부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아, 아마! 어머, 진짜요? 결혼하자요? 잘 됐다. 나 현무왕처도 살 수 있는 거야, 고기 구우면서. 어머, 대웅 오빠. 뭐라고요? 하얀주님, 최근 좀? 어머, 대웅 오빠. 어? 내가, 뭐랄까. 이 몸매 유지하면서, 어떻게. 현무왕처럼 한번 살아볼까, 그러면? 머리 묶으면 뽀대가 안 나. 이 웨이브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여자 누나 송이 누나도 바닷가에서 방송하겠죠. 여자 누나, 자음님 이 사람 물속에 끼부려달래요. 어머, 캡처한다고. 머리를 묶어야 되는데? 잠깐만, 여기서 할게요. 요 앞에서 물장구를 펴야겠지. 위에 있는 거야? 시메일이에요. 아래가 없어요. 캡처를 너무 멀어요. 물속에서 하기엔 힘들어. 여기서 할게, 그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참 단순해. 아니, 곱슬기 하면 되지. 뭘 씨. 곱슬기를 모르잖아. 많지만 비키니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 버려. 어? 시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응? 시리들은 어떻게 하면 비키니 입을 수 있나요? 어? 시리분들은 시리분한테 비키니 입는 것도 알려주세요. 똥을 내면 되지. 아. 전, 나 깨부렸죠. 날씬해졌어요? 골든베? 음악이 없잖아. 음악 없이? 음악 없이? 그 외국인들이 있긴 한데, 여기는. 너무 신경 안 써. 신경도 안 쓰니까. 둘. 리듬만 타야겠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했나요? 추천 주실 거죠? 추천 좀 주세요. 나 무반주도 많이 해봤는데.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언어에 제약이 없어요, 일단. 그래서 그게 너무 편해. 너무 섹시했다, 그치? 이거 해변가 가서 이렇게 좀 놀아야 되는데. 내일은 봐서 아침 일찍 존티인 비치를 한번 갈까 싶어요, 진짜. 더워. 저요? 성형 많이 했어요. 무에타이
현기증 나세요? 추천 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83분이십니다. 우리 뚝딱이님. 그 말할 수 없지, 내 노하우인데. 너무 잘 나와요, 보게 거기서? 어. 거기 앉아있어. 글루비스트니까. 자, 우리. 이제 수영장도 나왔고, 수영장은 지금 뻔히 아니까, 우리 학동씨 잠깐 비춰줄게요. 아니요.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텔 이름은 오드렌 리조트고요. 여긴 방금 아니잖아. 망고동 닮은 사람이 빨간 상복 입고 누워있는 거잖아. 갔다 와요. 갔다 와. 어머, 얘 어디를, 어머. 가로또. 곱수기 해라. 다 풀렸어, 너. 얘 강소라 씨. 강소라 씨 닮은 분이, 영화 배우 강소라 씨 닮은 분이 저기, 빨간 수영복을 입고 저기 멀리 계시네요. 이 여기서 제일 물 좋은 분 같아요, 저분이. 어머, 저분이 제일 물 좋다. 아니 꼽수기도 안 하고 지금 나왔어. 저 가운만 걸치고. 아무리 여기가 트랜스 젠더들한테 너무 뭐랄까 너무 이렇게 좀 편견이 없다지만 저거는 진짜 아니야. 저러고 다니면 큰일 나. 어딜 저러고 나와 세상에. 저기 뒷모습에 학동이가 저렇게 사진을 찍어주고 있죠? 저기 사진 촬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빨간 수영복 입고. 예. 아우 더워. 너무 더워요. 곱수기 다 감추는 거. 안구정원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아저씨들이 이렇게 있죠? 바라기 안녕. 너무 좋지? 아, 난 좀, 베드에 지금 앉아야겠어. 배오빠! 배우오빠 아직 있어요? 이거 잘해야지. 큰일 나. 아우 더워. 너무너무 더워요. 아우 더워. 여기 그늘이라 좀 시원해. 지메일이 사귀는지도 모른다고? 글쎄. 아. 배 오빠 계속 등 돌려 있지? 아우 막 땀이 나요. 발 몇 센치? 265예요? 곱수기 나가는 아, 나 때문에 곱수기가 좀 궁금하신 몇 번 물어보면 1박 얼마냐고. 여기요 3박 4일에 37만원이에요 하루에 10만원이 안 돼요.
사랑이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고. 그치, 오빠? 언제 왔어? 오빠 비키니 보러 왔지? 곽상님, 이치리, 고마워요, 이치리. 뭔 소리야? 새소리 같은데? 곽상님, 또, 싸지? 이게, 아니, 새예요, 새. 이게 지금 새소리가 들리는 거고, 엄마. 여기가 우리가 5개월 전에 끊은 거였잖아. 내가 11월 달에 오려고 9월 달에 여기를 끊었는데, 그때는 쌌어. 근데 지금은 비싸요. 지금은 비싸고, 어머, 진짜? 그때는 비싸, 이게, 9월 달에는 좀 많이 쌌어. 근데, 한 팀에 있는 거죠? 어깨 근육 좋다고, 감사합니다. 새도 별난이에요. 새는 새? 아니에요. 근육량은 나이가 더 먹을수록 없어지기 때문에 줄이면 안 돼요. 방은 괜찮아요, 그냥. 네, 설아님, 감사합니다. 지금 723분이 있는데, 추천이 반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나 추천 좀 주면 안 돼요? 추천 좀? 뒤집어져 증마라. 이럴 때 꼭 부각되려고 너 풍소드라, 너. 어? 아우, 애기들 들어온 거야? 애기들아, 누나한테 추천 한 번만 줘. 추천 줘야지, 추천 댄스 출출 거 아니야, 여기서. 규야 보전 어디 있어? 난 안 돼. 난 아직 연마 안 했어. 나 지금 뭐 하나 쳐다보고 있는데? 뭐 저기 선종이 씨 아니야? 어 센스의 밑에 안 갔나 봐? 아 이따 왔는데 갔나 봐. 어머. 학동 씨 왔는데 어우 얘 꼬부수기 풀려갖고 안 돼. 이제 이거 가요. 이따가 밤에 연락하면 밥이라도 먹어. 아니 내가 시메일이라고 말했는데 왜 안 믿어? 왜 안 믿는 이유가 뭐지? 다리가 길어서 이뻐요? 송이님 저쪽 가셨어. 확실히 외국인들이 나이가 들어도 발이 비율이 좋으니까. 아리스 너무 더워. 오리배 타고 싶다. 옆에 오리배가 있거든? 오리배가 있는데 이렇게 애기가 있나봐. 어린 나 이거 잘해. 뭐 애기배 안했어. 나 10일 맞다니까. 내가 10일이라고 말한게 1년 반이야. 1년 반 곱슬기? 이게 곱슬기라니까, 이게. 이게 곱슬기. 그렇게 궁금해, 미치겠지, 니들. 추천 좀 줘봐. 아, 백조배. 천담님, 안녕하세요. 아까 강퇴됐었죠? 도배했나보다. 물 들어가면 좋겠지만. 물 들어가면 채팅을 못 봐. 물 들어가면 채팅을 못 봐서 잠깐만 내가 머리를 올리고 올게.
딴 쪽도 가볼까? 딴 쪽을 가볼게요. 이번엔 여기 다리도 있거든? 다리가 이렇게 정자도 있다, 저기. 자, 여기면 잘 보이겠지? 잘 보이죠? 어때? 어때요? 이뻐? 성심해요. 바라기 안녕. 여기 화분에 물도 들고, 어머, 여기 여자분들도 계신데? 여기 우드랜드. 우드랜드예요. 저기에, 잠깐만. 어머. 지금 가요? 어? 아니, 니 별로 말이 없길래. 우리 이제 가는 거야? 어, 저희 이제 가야 되니까. 자, 이따 다시 대회장 리허설장 가서 뵐게요. 잠시 후 뵐게요.